현재 시간 2021년 11월 26일 오전 9시. 2021년을 마무리하는 로스트아크 겨울 대축제 로아온. 12월 18일 오후 2시 절찬 온라인 방청 신청 중. 던파와 그의 이야기. 던파 페스티벌 히스토리. 2021년 던파 페스티벌 12월 19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생중계. 글로벌 메이플 스토리의 축제 메이플 스토리 페스티 앳 홈 2021 11월 14일 이미 진행함. 그렇다면 한국 메이플 스토리는 와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이플스토리는 이미 여름에 겨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는 것. 그럼 지금부터 겨울에 예고했던 업데이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면서 과연 언제 우리도 겨울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런 예고들을 화려하게 해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모을 수 있는 일명 방앗풀 스토리 같은 패치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전반적인 유저들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게임의 기반을 다지는 업데이트들을 위주로 패치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메이플 유저들이 더욱더 오래오래 메이플을 즐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업데이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업데이트 목표를 기반으로 2021년 겨울 업데이트를 살짝 예고해줬는데요. 이번 겨울 업데이트에서는 첫 번째, 모험가 직업군부터 기존 직업들을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패치에서는 스킬의 수치적인 부분 외에도 전투 편의성과 스킬 이펙트를 개선하는 등 다방면으로 개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험가 개선 작업을 통해 직업 보유의 재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기존 모험가 직업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9월이나 10월에 진행했던 대대적인 전직업 밸런스 패치는 사실상 없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겨울 모험가 직업 개선과 함께 전직업 밸런스 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세계관 및 캐릭터 설정에 맞게 대사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뭐 이 악녀가 같은 대사들을 수정하며 스토리 컨텐츠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흐름과 연출까지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 길들이나 스토리를 할 때 부캐들도 전부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계정 단위로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뭐 수우랑 데미안처럼 한번 하면 안 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스 신규 난이도 이지윌, 노말 지닐라, 노말 세레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스 컨텐츠를 뭐 이지, 노말, 하드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육성과 컨텐츠 이용 경험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이용하는 유저들까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이드와 길라잡이를 대폭 개선하며 유니온 캐릭 육성을 할 때 불편했던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겨울까지 업데이트하기로 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예고한 대로만 잘 진행한다면 너무 좋은 환경의 메이플 스토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